안동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모두 6 0건에 1조 9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,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안동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역점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과 백신산업 기술진흥원 조성, 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입니다. 안동시는 또 민선 (6기) 공약인 탈춤축제장 주변 테마공원 조성과 도심 재생사업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.